전국의 피겨 꿈나무들이 김해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피겨 스케이팅 꿈나무 대회가 2년 만에 열렸는데요. 피겨 불모지인 김해에서 유일하게 차도희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차 선수는 처음 출전하는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 현장을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대회에 김해 지역 꿈나무로는 처음으로 출전하는 차도희 선수. 강렬한 눈빛부터 공중에서 두 바퀴 반을 도는 더블 악셀까지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차 선수의 점수는 38.00. 여자 초등부 고학년 그룹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를 못했는데 괜찮아요. 대회에서 다 멋지게 클린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스케이트를 신은 차 선수는 김연아 선수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일주일에 6차례나 훈련장을 찾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작한 거에 비해서 되게 빨리 커 올라오고 있는 선수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그동안 김해는 성인 선수는 물론 꿈나무조차 나오지 않아 피겨 불모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차 선수의 등장으로 김해 지역 피겨에도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한편 전국 피겨 꿈나무들이 기량을 뽐내는 제23회 전국 남녀 피겨 꿈나무 대회가 김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급부터 8급까지의 전국 초등학생 선수 140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피겨 스케이팅 꿈나무 대회는 10월 3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스포츠센터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